국내 증시 어떻게 시작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보합으로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보합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선을 다지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했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의 좀 부담감이 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라든지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가 조금은 이제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좀 매도 우위로 좀 점화하시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에서도 양일간 계속해서 이제 매수 대 순매수세로 좀 전환을 했다는 부분에서 지수는 안정적으로 일단 3000선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또 마찬가지로 오늘도 일부는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총상위 종목들에 대한 이제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콘텐츠 그리고 어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들의 강세는 그리고 뭐 엔터주까지도 이제 이쪽으로 콘텐츠, 메타버스, 엔터주 쪽으로 강세가 이어지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코스닥은 좀 빠르게 좀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좀 해소감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합 출발을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코스닥의 변동성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변화되는 모습, 저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도 섹터보다는 이제 테마주라든지 일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 업종별로 조금은 계속해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엔터주 쪽에 대한 단기적으로 고점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가장 좀 지금은 눈여겨보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는 항공주라든지 여행주가 좀 쉬어가는 날이었고요. 예, 엔터주는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경신했던 종목들, JIP라든지 SM 같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찍었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최근 들어서 키맞추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좀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이 좀 덜했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따라 붙고 있다라는 좀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유하시고 있으셨던 보유자 영역에서는 당연히 일부라도 차익실현 매물을 차익실현을 좀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좀 안전성 있게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서 많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항공주 여행주는 아직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 최근에 조금은 좀 덜 오른 업종 위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이 그래도 이제 반도체 대란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실적 방어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조금은 줄어들기는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제네시스라든지 SUV 쪽으로 고부가가치에 대한 차종에 대한 판매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수익성에서는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은 또 이제 기아인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10월 들어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10월 7일 이후로 지금까지 순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적 발표라든지 앞으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좀 전망이라든지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초에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테마 섹터도 좋지만 최근에 좀 저점의 구간에 들어있는 이런 좀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 이런 장세도 좀 다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실적 확인해 가시면서 그리고 수급 기간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해 가시면서 이런 종목 대응하시면 어떻게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